Happy Pride Month! 안녕하세요. 저는 First Gay K-POP Idol 홀랜드입니다. 저는 MTV 캠페인인 Loving Out Loud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MTV 아시아에서 해시태그 MTV Tell Us를 통해 여러분들의 반응을 모아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이 들어본 가장 재미있는 커밍아웃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When I went to Modi with my friends, one of the guys decided to come out while I was chilling in a hot tub with all my straight guy friends. I was scared to come out for years to my parents, and when I finally had to college, they told me we already know. 아마 제가 이거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커밍아웃 스토리를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데뷔를 하고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했는데 좀 말하기가 조금 무서워서 편지를 쓰고 가출을 했었어요. 가출을 했는데 엄마가 그 편지를 못 보고 이틀 동안 또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네에서 이따가 좀 더 들어갈게 이랬다가 결국에 이제 부모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또 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 뭐 절대 널 늦히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와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가장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커밍아웃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얘기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 최근에 고백해 본 것이 언제인가요? Never cause my idol make me have a high standard. I never confess people just want me, LOL. When I was working part-time at the ice cream shop, but I was too scared to confess because he was my boss. 최근에 고백했던 거는 아마도 지금이 6월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전,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3개월 전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가장 최근인 것 같네요. 근데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요. 세 번째 질문. 커밍아웃 하는 것에 도와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Be patient and don't rush then throw it at even if it's something you might have already suspended. Do not judge it. Active listening. Say that you soft them, you love them, and that you're there for them if they need it. 상대방이 커밍아웃을 하기에 가장 도와주기에 좋은 방법. 아마도 그럼 우리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이겠죠? 커밍아웃을 애가 나한테 하려나 보다. 그럼 가장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도움 같은 것 같은데 아마도 저는 저한테 말해줘서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어쨌든 비밀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걸 상대방과 더 공유하고 싶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도 전 잘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태도를 변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항상 똑같이 다른 이야기 하듯이 친구의 연애 고민 친구의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의 고민 이런 거 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뭔가 더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혹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면 더 커밍아웃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짝사랑 스토리 혹은 실연의 스토리. I was in a 10-year relationship and already made down payment for a house with my money. And we were engaged, but he left me for a sex worker and stole $10,000 from our joint account. I had a crush on a girl in high school, but she wanted us to be best instead, so I never confessed. 짝사랑을 제가 해본 적은 많이 없어서 해드릴 수는 없고 실연에 대한, 이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항상 뭐랄까
남자친구들이 바람을 핀 거 아니면 그냥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데뷔 전에 얘긴데 한 번은 이제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핸드폰을 봤는데 애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봤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걸 저한테 들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깨워서 저희는 남자끼리니까 주먹 다짐을 이렇게 했죠. 너 죽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아니 서로 싸우다보니 제가 예방적으로 때렸죠. 때리고 그리고 헤어졌었던 기억이 가장 재밌었던 이별 스토리네요. 뭐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들을 다 읽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LGBTQ의 인권 혹은 자라나는 LGBTQ의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홀랜드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soon.